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2월 19일 월요일 KBC 모닝 730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역민들을 만나 직접 듣고 느낀 설 민심을 전했습니다. 대체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지역 민심을 전했지만 호남 민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큰 기대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취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호남 민심 해석은 그야말로 3당 3색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꼭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문재인 정부 2년차부터 보다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의 부정적 시각이 기대로 바뀌고 있다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호남의 장래를 위해서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대의와 명분 있는 선택을 했다고 격려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를 돕고 호남을 잘 대변해달라는 당부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보다는 훨씬 기대가 컸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경우에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설 민심을 확인한 지역 의원들이 향후 전국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